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울산역 피해자들이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친 지난해 고수익을 믿기로 투자를 유도한 미국계 금융회사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울산 MBC 보도 이후 램벨 캐피탈의 투자 사기 수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매달 투자금의 1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0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며 떴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매달 수익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12월 갑자기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울산 지역 피해자는 200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램벨 전국 피해자 비대위 소속 80여 명이 울산 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램벨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돈은 뚫어 가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명백한 다단계 투자 사기에 속절없이 당했는데 울산 경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는 구속 수사도 하지 않고 저희가 면담을 요청했을 때 구속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주무 관서인 강남 경찰서로 수사 이관을 요청하는 이 사건의 서울 지역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 5월 램벨 캐피탈 고위 관계자 박모 씨 등 두 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긴 곤란하지만 다음 달 중으로 관련자 추가 검거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